그래서 형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보내셨던 거고요. 네 형은 아냐? 아직이요. 진우 씨. 아직 안 잤어요? 전화 기다렸어요.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? 말씀드렸어요. 뭐라고 하세요? 아직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으세요. 우리 아빠 많이 원망하시죠?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. 아버지가 힘드시니까. 진우 씨. 난 아버님이 우리 아빠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해요. 정우 씨. 용서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 알아요. 그러니 진우 씨도 중간에서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. 정우 씨도 우리 빵빵이도 안심시키고. 오늘 자고 올 거예요? 오늘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아버지 앞에. 그래요. 아버님 곁에 지금 누구보다 진우 씨가 필요할 거예요. 여태 안 건너갔냐? 오늘은 저도 이 방에서 자려고요. 건너와서 편히 자. 형도 아버지 옆에서 잤잖아요. 사람 너무 썰렁한 방보다 아버지 방에서 자는 게 나아요. 예비 어디 안 가. 안 지켜도 돼. 할 힘도 없다. 알아요 아버지.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. 아무튼 자자. 자고 내일 일어나서 얘기하자. 네 아버지. 주무세요. 진구는 왔냐? 아직이요. 자식 새끼 하나 들어오면 하나는 안 들어오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구나. 들어올 거예요. 주무세요. 그래요. 잘 들어. 지금까지 10년 동안 당신이 지은 죄,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죄, 월급으로 유흥비 탕진한 죄, 마이너스 카드 한도 초과 나와서 나 몰래 적금 통장 깬 죄. 우리 부모님이 들어준 진아 교육보험 들고 나가서 나 몰래 주식 투자해놓고 깡통 만든 죄, 비즈니스 하겠다고 가게 돈 들고 나가서 룸사롱이니 클럽이니 여자 끼고 돌아다니는 죄. 어디서 잊어버리고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거야? 너 여태 안 자고 뭐 했냐? 라디오 듣고 있었어. 오빠 뭐하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? 술 마셨지? 안 마셨네. 아버지. 주무셔. 참, 큰오빠 왔어. 진수 형? 아니, 진우 오빠. 응? 형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. 아, 큰오빠 잠들었을 텐데 깨우지 마! 나 큰오빠! 왜 이렇게 시끄러워?